자, 이제는 음악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가들 중 음악에 대해 견해를 남긴 세 명의 개혁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틴 루터, 두 번째로는 칼뱅, 세 번째로는 츠빙글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마틴 루터는 음악을 매우 사랑하여 예배에서 적극적으로 찬양과 음악을 활용하길 원했고, 칼뱅은 음악에 대해 이 세 명 중 가장 무지했었습니다. 때문에 다소 보수적인 형태로 부분적으로 허용하였고요. 마지막 츠빙글리는 이 세 명의 종교개혁가들 중 음악에 대해 가장 많은 공부와 식견을 가진 종교개혁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가진 강력한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음악이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배 안에서 철저히 음악을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악사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역시나 적극적으로 음악을 지지하였던 루터의 방식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루터는 새로워진 기독교에는 새로운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제들로만 구성된 성가대가 아닌 모든 성도들도 찬양을 부르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중 찬양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국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모국어의 사용은 이전에 그레고리 찬트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어 따라 부르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다성음악적 형태는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평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에 호모폰이라는 구조를 만들었고 선율을 지금처럼 최상성부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폰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폰이라는 건 혹은 목소리 혹은 성부를 의미하며 주로 음악의 짜임새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음악 용어로 텍스처라고 불리는 것이기도 하죠. 이 폰이에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모노폴리와 폴리포니는 앞서 중세시대의 오르간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모노라는 의미는 하나의 라는 의미로 단성음악, 단성가를 의미하고, 폴리라는 의미는 다수의 라는 의미로 단성음악에 대응되는 다성음악을 일컫습니다. 다음은 마틴 루터가 고안한 호모포니 짜임새입니다. 호모라는 의미는 같은 혹은 동일한이라는 뜻으로 각 성부의 리듬이 동일하게 구성되어진 형태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높은 주선율에 수직적인 화성을 아래로 붙임으로써 오늘날의 찬송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테로포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호모포니와 대응되는 용어로 헤테로의 의미는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성애자를 헤테로섹슈얼, 동성애자를 호모섹슈얼로 설명한 것과 같죠. 하지만 음악에서는 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로 민속음악과 같은 것에서 종종 발견되는 음악 짜임새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주선율이 있고 그 주선율을 따라가되 비슷한 듯 약간씩 다른 음역을 보이는 다른 선율들이 존재하는 짜임새, 그래서 포개어질 듯 살짝 다른 듯한 짜임새가 바로 헤테로포니 음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리랑과 같은 민요를 비슷한 선율이지만 지역마다 그 특색들이 모두 다르고 악보에 똑같이 그려져는 있지만 악보대로만 노래 부르지 않는 것, 그런 조금씩 다른 형태를 헤테로포니 음악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루터의 마지막 찬송가 개혁의 꽃은 바로 친숙한 선율을 차용하여 찬양으로 사용하는 컨트라팍툼이 있습니다.